주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우왕청심한 잘 알잖아요. 그다음 공진단 맞추셨어요. 그다음에 경호호입니다. 아 그래요? 이 약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왕청심한 경호호 공진단 비싸다. 잘 몰라요 저희. 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왕청심원은 시험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찾으러 오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죠. 아마 신경정신과 쪽의 약으로 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것을 좀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효능 때문에 찾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호권은 동의보감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보약으로 나오는 명예가 있는 약입니다. 인삼이 기본으로 해서 영양균형을 맞춰주고 기도 보충하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상당히 자주 찾는 보약이기도 합니다. 또 아까 좀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공진단은 드라마에서 평창동 성북동 사모님들께서 몰래 먹는 약으로 예, 아주 깊은 곳에서 꺼내서 번쩍거리는 것을 몰래 먹는 약으로 묘사가 자주 되는데요. 그만큼 고가의 약재로 통용이 되긴 합니다. 기운이 굉장히 빨리 보충이 되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나 만성적인 체력저하인 분들이 빠르게 원기 회복을 위해서 찾는 보약입니다.